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 예.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 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5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샬롬.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령의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오늘 또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참회기도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 하늘의 만나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신,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부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를 차단하여 매일 경건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독문 제27번입니다. 27번은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장로님 기도 인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족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 항상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사랑과 궁일로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말씀에 대한 바른 지각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멘. 무엇이 참이고 그런지를 바로 알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멘.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 곳곳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선교활동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땅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넘쳐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이번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권으로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과 간구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경이 넘쳐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신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의 로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진리를 즐겨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응답되며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기도드립니다. 로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선교 사업의 본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윤상무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명이 감당하실 때까지 육신의 건강함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 모두가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을 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신의 충만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찬양으로 영광 드리고 또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9장 1절 2절 두 줄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신님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옥토바토로 만들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의 향연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도의 중요한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베드로가 형제를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그 당시 사회 풍조에서는 최고 용서해 주는 것이 3번까지였답니다. 근데 7번이라는 것은 그 갑질이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7번뿐만 아니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해주어라. 70 곱하기 7은 490번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무한대의 용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기도에 나온 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었듯이 과거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형제의 것을 먼저 용서해 주고 주님께 그 용서를 구해야 주께서 그 응답을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 용서에 대한 설교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어떤 분은 긴 장문의 예화까지 보내가면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어떤 용서야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용서겠느냐 고민하는 것들도 꽤 많은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오늘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즘 우리 현대사회가 참 이혼의 사회라기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갈 때만 해도 미국의 인구 4분의 1이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점점 생활하고 있을 때 20년 지나니까 그게 절반으로 늘어나고 어떤 데는 한때 미국의 이혼이 75%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집 끊어 이혼이고요. 집안에 이혼 관계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연할 때에 심지어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백인 분이신데 이분이 제게 와서 한번 아주 기쁘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인가 모르니까 자기는 이혼연대 이혼을 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자기가 이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목사로 충분하는 교회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늘 자기가 좌절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은 신문 광고에 보니까 이혼한 경험이 있는 자의 목회자를 찾는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회를 알아보니까 교인들의 거의 90%가 이혼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혼의 경험이 있는 목사님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게 어플라이 했는데 자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좀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제가 축복기도 하고 갔는데 3,4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지금도 아마 심하고 계실 텐데 미국이 이런 정도의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뿐입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설교는요 보통 목사님들이 잘 하려고 하지가 않아요. 저 특히 라스베가스에 가보면은 기본이 이혼이 한 3혼, 4혼 기본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조차. 그래서 거기는 우리 송여섭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아나하임 교회 은퇴하시고 그 교회 가서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예 부탁을 해요. 라스베가스에서 설교할 때 제발 수고 쓴 여인의 설교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로 거기가 좀 심각합니다. 그 요한복음 4장 벌써 읽으면 사람들 다 그냥 그 귀를 막는데요. 그 인상을 찌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임영태 목사님이 우리 부흥 그 협회에 이렇게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헬과 또 레아 이 두 여인을 둔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얼핏 하나님이 좀 첩부인에 대한 그 또 이 중요성을 하면서 아기를 거기서 많이 놓게 하고 이렇게 했다가 혼났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여전도 회장과 뭐 10명이 들려와가지고 이게 당무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뭐 첫째 부인이 어떻고 둘째 부인이 어떻고 어떻게 그 강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야 임명대 목사님도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입을 팍 치시면서 이 주둥이가 문제라고 하는 순간에 코피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전들 회원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어디 코피가 나서 이게 여기 뭔가 와이사시도 막 묻었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러면서 어이구 그게 그냥 이거 이것도 새 옷도 입으시고 이것도 한 벌 사주는 게 아니라 열 벌이나 사주시더라고. 그리고는 이것도 해서 그 순간을 위기를 모면해서 다녔는데 그만큼 이게 라스베가스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오늘날 이게 대부분이 가정들이 브로큰 패밀리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셔서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이미 벌써 갈릴리 지역을 지나셔서 유대 광야로 이제 지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게 참 큰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로 나눕니다. 상부 갈릴리는 어딘가 하면은 대개 디베리아를 기점으로 그 북쪽에 있는 것이 다 상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게 중요한 지역이 골란 고원이 있어요. 시리아까지 연결됩니다. 또 이쪽에는 하솔이라는 큰 도시비가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 빌립보까지 이르는 것을 상부 갈릴리 지역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디베를 기점으로 다볼산까지를 하부 갈릴리 지역이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나오고 또 그 밑에 가보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가 나오고 그리고 머깃도 그리고 다볼산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이게 다 하부 갈릴리에 속합니다. 거기에 엔돌이라는 곳까지 있고 나인성 과부 그까지가 이제 영역이고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하롯샘 뒤쯤으로 해서 요르단 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유명한 벳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미 유대 지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벳산부터 시작해서 여리고까지가 다 유대 지경인데 주님이 그쪽으로 오실 때 많은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또 우리 주님이 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것으로 2절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뭐 이혼, 결혼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고사할 거리에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에 처하려고 하는 그 의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아차시는 거죠. 스카는 말이 이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모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뭐 써주면 이혼이 다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의 의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에 사람을 지으신 분께서 본래 그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겠냐. 이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이잖아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 그저께도 우리 또 신학교에서도 결혼식이 있었고 제가 그저께 또 결혼주례할 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남자를 부모에서 떠나가지고 반드시 결혼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에서 떠난 독립정신이 있어야 된다. 결혼하고 나서도 맨날 인디펜던트 이렇게 자기가 디펜던트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고 인디펜던트에서 독립해야 된다. 두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이제 한 몸이 된다. One flesh, not two anymore. 그렇게 강조를 해서 그래야만이 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이런 게 결혼의 원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 관계예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동성애 절대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제가 생기던가요? 그렇게 해서
일반 짐승도 일반 식물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암수가 이렇게 합쳐서 그 다음 이제 자녀가 생기는 것이지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거는 망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거를 어떻게 헌법에 집어넣고 이것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죠. 전 세계 우리 역사를 탈피보세요. 저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쭉 공부할 때에 모든 제국 그렇게 잘 나갔던 제국의 멸망이 전부 다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 그랬습니다. 바빌론에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시리아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시아가 그랬고 로마의 폼페이라는 곳에 가보세요. 폼페이 채운 날 거기에 지금 발굴이 돼서 다 나옵니다. 거기는 왕과 고관들이 또한 이제 많은 백성들이 동성애가 얼마나 성했는지 동성애가 그날에 들어오면요 1세기 본다고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망조가 뭐예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주들이 늘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거를 먼저 전했던 이 뉴욕주가 말이죠. 동성애 이거 합법화 취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해보니까 한 20일 해보니까 동성애 한 사람들이 다 동성애 탈퇴해요. 아 이게 아니다. 자녀도 생기지도 않고 그 미문화에 대한 미래도 없어지고 이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요즘 동성애 탈퇴해가지고 동성애 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도 다 해봤다.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라. 동성애 더 이상 하지 마라. 우리도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 우리나라는 사실 동성애하고는 맞지가 않는 동방 예의지국인데 이것이 물결이 슥 신학교까지 들어오고 말이죠.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들이 바르게 이제는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으로 돌아야 된다. 동성애인들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답트합니다. 입양하는데 이 입양이 진정 자기 자식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동성애하는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겠다 하는 운동이 지금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가 상당히 이게 강했는데 동성애가 무너지니까 마약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마약. 그렇게 마약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이 아닙니다. 전부 다 좀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자꾸 늘어가니까 지금 뉴욕만 해도요. 남미에서 불법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거리를 지금 메꾸고 있고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를 메꾸고 있고 이 쓰레기통입니다. 이게 미국 아니었거든요. 이게 뉴욕이 아니었거든요. 동성애가 무너지니까 전부 다 그런 게 지금 무너진 것을 그 사람들도 더 압니다. 그래서 이 입법하는 분들도 지금 정신이 차리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전철을 왜 우리 한국이 보고 그거를 따라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혼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 동성애 문제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연루돼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우리 결혼인에게 뭔가 하니 하나님이 남녀와 여자를 짝지어준 것은 돕는 배필로 해서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 땅에 채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으로 이 땅에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악인들 채우면 노아 홍수처럼 홍수 심판을 또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혼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결혼들 이거는 이혼을 해도 괜찮는 걸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계 때문에 그 음행계 다 동성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냐 성혼성혼하고 꼭 이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이혼시키거나 헤어지게 하셔야지 우리 사람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묻는 결혼에 대해서는 진짜 과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말아? 이런 것이 나올 때는요. 우리 이것은 한번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8절에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함부로 그렇게
이혼을 한다거나 아내를 버린다거나 남편을 버린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이 간음이니라. 이 예수님께서요 모세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음행을 했다. 음행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간음의 중요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여기서 바리새인이라 할 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6천명 가운데서도 두 개의 파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힐렐파라고 있고 하나는 샴마이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샴마이파는 굉장히 완고한 보수적인, 요즘 우리 한국어 말하면 고신에 비롯한 아주 보수적이고 그런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법대로 처리하자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또 힐렐학파는 수장이 누군가니 가마리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힐렐파는 문관이 말씀에 대해서 좀 유연한 적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다 법대로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좀 예외 규칙도 있고 또 정상 참작도 있고 이런 것이 힐렐파였습니다. 그게 수장이 가마리엘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은 참 누구나 양측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운데 최대한 대표적인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분의 수제자였거든요. 그 바울의 이렇게 신학에 보면은 이렇게 좀 유연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 법적으로 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좀 적용을 이렇게 정상 참작을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울, 베드로와 사도들이 체포돼서 산헤드린에게 지금 이렇게 그 이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산헤드린 분위기가 그 당시는 산마이파가 주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법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천년까지 교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산마이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도 이 사람들 다 없애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때 딱 가만히 이분이 손을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 나가라고 나가고 자기들이 심의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시오, 한 400년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는 사이비 지도자예요. 교주인데 이 사람 다른 사람이 4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 다 흩어졌던 예가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얼마 전에 갈릴리에 이제 거기에 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분도 다른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다라는 사람이었대요. 갈릴리에. 그런데 이 사람도 유다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 흩어진 사람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 사람을 정죄를 하면은 이게 사람의 이런 걸로 모이면은 자기들 스스로 자멸할 것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종교고 그런 이제 진리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봐 우리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죄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모든 사내들인 150명이 다 합의해가지고 그저 사도들에게 꾸짖고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처벌을 하지 않고 석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마리아, 이게 바로 힐렐 학파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딱 음하게 하실 것은 산마의 학파 그 사람도 예수님 고소 못하게 만들고 또 음행 이거 연구로는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기심으로 힐렐 학파 쪽에도 우리 주님이 손을 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고소할 것이 없도록 주님이 지혜롭게 딱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실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또 극단적인 질문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뭐 이혼 문제, 결혼 문제 이 골치 아프면은 아이 우리 사람이 그냥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신 가운데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자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물론 잘 못 알아듣는 분은 거세한다 하면은 알아들 분이 많습니다. 거세도 못 알아듣는다면은 환관,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의 그 이제 내시들, 이 환관들 얘기하면 다 고개 끄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그 황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도 그 이제
한 나라가 있을 남한입니다. 남해 한 나라 남한에 있을 때에 그때가 950명 이때 우리나라 신라 말기 때 그때 왕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내시들이 자꾸 왕의 이게 후궁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모든 내시들 다 거세를 시켰습니다. 남자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후부터 내시 제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들을 환관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했던 게 뭡니까? 식당에서 일했던.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나라에도 그 뭔가 그 왕들을 모시는 이게 식사를 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 환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 약방 세력. 우리 허준 동의보감 드라마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내시분들이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셨고 또 이게 왕궁에 여러 가지 그 왕을 시중하고 이 중에서 최고의 이런 환관들 이런 분들이 왕의 제일 측근에서 모시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했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왕이 돌아가시고 이분들이 다음 왕의 내시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지방에 자기 집에 날아가서는 나라에서 주는 평생 연금을 먹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든 것이 내시였답니다. 이분들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거시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내시라도 거세라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난 사람은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억지로 하나님 나라에 일부러 거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고자가 된 것은 우리 주님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오레게네라는 사람 알렉산드리아파 만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근데 이분의 신학을 보면은 뭔가 조금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니 주님의 말씀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고자 되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데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좀 비정상이 많습니다. 그 다음 또 한국에도 보면은 내가 이제 계룡산에 1970년 말에 갔어요. 그때 계룡산이 한 400여 종파가 모여있을 텐데 기독교에 관한 종파가 한 30개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탕명환 소장 그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한번 이단을 조사하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뭔가 하면은 잠입해서 내가 그 교단 비슷하게 돼가지고 배우는 그런 척하면서 조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때 내가 우대에 가는 거 아니 30개 기독교 교단한테 대표적인 곳이 세계 일가 공예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양 아무개 목사님 그분은 성결교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부흥사였더라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재림주 구세주라고 자청하면서 거세를 했어요. 거세하면 남자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3일 동안 우리가 이제 거기 배우는 그런 걸로 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백말도 타고 다니고 흰 두루마리 입고 이게 금일관을 쓰고 다니면서 이러는데요. 깜짝 놀란 게 거세했던 사람이 부인이 3명이더라고. 난 그건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거세했으면 이제 여자들이 그 뭐 어떻게 그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 틀이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그 다 청소할 때인데 제주도로 뭐 피신했다 그러고 그 다음 어떻게 된지는 언제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때 우리 만날 때가 70세 넘었던 그때 분이었는데 좌우지간 이런 스스로 고자가 된 그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늠과 결혼에 대한 이어서 바로 있는 공간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9장 13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꾸짖은 이게 그 당시 전통 맞습니다. 왜냐면요 어른들이 모이는데 아이들이 얼씬거리면 어른들이 애들을 꾸짖거나 내쫓는 것이 그 당시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유대뿐만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제가 어린아이 때입니다. 그때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고 아버지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그리고 나는 어릴 때부터 죽음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그때부터 추락설을 내가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읽었다고요. 어린인데도 이성도 알고 또 키에르 케고리 무슨 얘기한 것도 알고 아버지 가방 목재 하면서 맨날 아버지 철학 강의하는데 따라다녔으니까 요즘 울산대학교의 초대
철학 교수가 저희 아버님이셨거든요. 그할 때 내가 맨날 아버님 가방 들고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철학을 또 좋아했고 그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어른들이 이런 예언을 하면 난 참 재밌거든요. 야, 사선농경을, 사선함경을 논하고 거기에 뭐 철학을 얘기하고 이성이 어떻고 인간론이 어떻고 이런데 나는 너무나 재미 좋아가지고 거기 앉아있으면 애들은 저리가 하고 쫓겨갈 때에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런 어떤 심정으로 이 아이들이 그때 그거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존중이나 이게 못 받을 때였습니다. 항상도 또 아버님 어머님도 보면 교회 중요한 일일 때는요. 우리 지정제가 있는데 목사님 자녀들이 되게 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요소를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요, 교회 부정적인 얘기할 때는 우리 애들을 꼭 밖에 보내시더라고요. 절대로 이 얘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안 끼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저리 나가. 그럴 때 그것도 기분은 나빴지만 뭐가 또 있구나. 그러면 아버님이 그 나중에 내 아버지도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3일 내려오시면 그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지난주에 재직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단다. 당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단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고 결국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니까 난 또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버님으로부터 내가 목회 신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아버님이 그걸 가르쳐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 있으면 이런 방법을 하는 게 꼭 제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에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뜨개질 하면서 우리가 심부름 했던 것이 실타래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잘못도 하면 이렇게 꼬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걸 풀어줘야 그 다음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이제 뜨개질도 하는 그 실인데 우리 동생 같은 거에서 신경을 내놔도 말이죠. 하다가 이렇게 풀어버리면 더 꼬입니다. 그 더 고생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실타래를 부서지 살살 달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끼리면 끝까지 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딱 당했을 때는 당하지 말고 참내 침착하게 여기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찬송 부르면서 실타래 부르면 제일 좋아요. 찬송으로 다 풀어집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 어린 아이들을 다 이렇게 제자들도 용납하자고 할 때 주님은 너 애들을 내게 오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다 일일이 안수기도를 하세요. 이게 앞에 이혼 문제, 결혼 문제, 고자 문제 다음에 어린애 문제를 딱 이렇게 공과 먹으면서 같이 붙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뭔가니 우리 주님의 결혼의 목적이 생명과 번성하여 이렇게 주의 그 백성을 많이 길어내고 이런 것이 이 주 결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재물 많은 우리 청년 얘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통역자를 하나 한번 초청할 겁니다. 우리 정치현 박사님, 이분은 볼리비아에서 오셨습니다. 나오세요. 제가 볼리비아 처음 갔던 데가 2001년도에 갔던 건데 아버님이 정문실 선교사님 1982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그 당시 100주년 기념됐다고 1호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이 정문실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볼리비아가 어디에 붙었는지 거기가 무슨 언어를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볼리비아 도착하셨답니다. 그분이 거기 가셔서 언어 공부하시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기도.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분의 본교회가 고흥에 있습니다. 고흥 본교회 부흥회 하는데 이렇게 밤에 불이 막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 불났다고 불 끌어왔는데 불난 게 아니고 불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교회는 큰 인물이 날 것이라고 정은실 목사님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하시는데 이분 또 기도하면요 불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볼리비아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오늘 4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사라. 그러면 다 끌고 모아서 사놓으면요. 일주일 만에 이 땅이 10배, 20배 오르는 거예요. 또 이 땅을 구입해라. 오늘은 이런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만나라. 새벽 기도 시간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큰 축복을 받는데 내가 그렇게 전 세계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볼리비아 갈 때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이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는 땅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헥타르 얘기하는데 이 서울 시내가 200헥타르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선교지 가면요. 한 부지가 750헥타르예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세벌 대학도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 목사님의 전기를 내가 기록을 해서 책을 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제가 올렸던 장본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에 우리 LA 그 선교할 때에 우리 콜롬비아에 있는 이영아 선교사님이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와서 강의하고 너무 큰 도움이 되고 막 자랑을 하셨어요. 이 선교사.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정은실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윤 박사님 우리 볼리비아도 있습니다. 한마디 딱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뭐 내가 볼리비아가 어디부터 있는지 뭐 하는지 난 그때 정보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긴 했는데 이병규 학장님이 저하고 같이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있어요. 볼리비아 갔다 오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교지 큰 게 있는 거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첫 부탁 받은 게 뭔가 하니 우리 아들 셋과 우리 며느리 셋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MDB 학위를 하게 하고 박사과정까지 좀 하게 해달라고 그걸 부탁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분들이요. 세 분들이 다 지금 의사예요. 그리고 가니까 다 선교사예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런데 여기에 이제 MDB 제가 학위를 공부 다 시키고 또 박사 논문까지 지도해서 다 이렇게 여섯 분이 이렇게 참 했는데 아 이거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는 이 셋째 아들이 지금 대학교 총장이고 둘째 아들이 전 선교지의 이사장으로 계시고 이분은 제일 큰 장남인데 큰 제일 큰 병원의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또 목회도 또 잘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지금 볼리비아에 기독교 당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당수가 되는 분이 갑자기 유고가 생겨가지고 사무총장이 자기가 당수가 됐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됐는데 거기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무조건 그저 응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을 거라고 그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 해에 3등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난번에 대선 때는 2등 했어요. 내년에 대선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장애하는지 1등이 될 걸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지난 3년 전에 그때 코로나 때인데 우리 다 다뤘잖아요. KBS부터 뭐 우리 뭐 조중동 다 우리 이분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분의 지도 교수가 내라는 것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우지가 오셨는데 내가 갈 때마다 늘 통역을 해주세요. 내 설교에. 오늘 좀 갑자기 통역 좀 하시라고 내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내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한 번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Entonces se acerca 좀 크게 un joven donde Jesús 이 청년이 와서 자기가 돈으로 권력도 살 수도 있고 또 지위도 살 수도 있고 또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Ya él podía conseguir todo lo que quería, pero no podía conseguir una. 그 보관이 영생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어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이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Entonces, pero tenía un problema que no podía conseguir lo que es la esencia, la llave para entrar a la vida eterna y pregunta a Jesús.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찌 자네는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Entonces Jesús le dice, ¿por qué me dice maestro bueno?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Porque el bueno solo uno es, solo Dios. 내가 직접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라. Y para eso tiene que cumplir el mandamiento del Señor. 그들이 계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을 말합니다. Estábamos hablando de los diez mandamientos.
근데 20계명은 1계명에서 3계명은 누구나 잘 지켜요.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관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 지켜. 누구나 잘하고 있습니다. Los cuatro primeros mandamientos que tiene que honrar solamente al Señor y nuestra relación lo cumplimos bien. 그 우리 주님께서는 5계명부터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Y a partir del quinto mandamiento donde dice honra al padre la relación humana. 6계명에 살인하지 말거라. Que no mate. 7계명에 간음하지 말거라. No adulterará. 그리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거라. Y no robará. 그리고 이제 9계명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말거라. Y no dará falso testimonio. 근데 우리 주님이 이상하게 열 번째 계명인 탐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Pero interesante que el décimo mandamiento que no codiciará casa de tu prójimo no lo menciona.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주님 그건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Y entonces él dice que yo he cumplido todos los mandamientos. 그때 우리 주님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Pero el Señor le dice falta un mandamiento. 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Todo lo que tiene véndalo y tú sígame a mí.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Dice que él volvió a su casa preocupado porque él tenía mucha riqueza. 지금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구원을 못 받습니다. Este joven no llega a recibir la salvación por causa de la riqueza. 이거를 놓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Si él soltara eso, entonces podía entrar al cielo.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뭔가 지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Puede ser que nosotros tengamos algo que no queremos soltar y por esa causa no podemos recibir la salvación.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Yo fui a Indonesia. 근데 거기에 가니까 원숭이가 1불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Y un mono vendía a un dólar. 이 소년에게 어떻게 이렇게 싸게 이 원숭이 한 마리를 판매하고 있느냐? Entonces le pregunté cómo es que vale tan barato el mono. 어떻게 잡느냐 물어보니까. ¿Y cómo lo agarra el mono? 이 아이가 얘기가 표지박이라는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놓고 그 안에 이제 바나나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Dice que hay una calabaza y hace un hueco. Y lo mete unos comidas dentro de calabaza. 그럼 원숭이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 바나나와 땅콩 같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쥐냅니다. Entonces el mono mete la mano dentro de la calabaza. 그런데 이게 쥐고서 이걸 꺼내는데 이게 움큼쥐니까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Entonces como lo metió dentro de la calabaza y ya que lo hizo el puño y no sale el puño dentro de la calabaza. 모든 원숭이가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Así que todos los monos se queda con su calabaza en la mano.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Y por esa razón es muy fácil de agarrar a los monos. 요것만 놓기만 하면 자기가 목숨을 살고 이거는 포기하도록 하는데 이거 진다고 그냥 결국 잡힌다는 겁니다. Y si que él soltara la mano, entonces él se liberaría de la calabaza, la trampa, pero él no lo suelta. 지금 또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재물 이거만 포기하면 물론 다 누구든지 재물을 포기하라는 말씀합니다. 이 청년에게 진 문제는 10계명 그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Entonces, si es así como estos monos, si lo dejara y lo soltara, esa codicia de él, entonces ese mono salvaría. Pero no estamos hablando de que todo tiene que dejar nuestros bienes, sino estamos hablando de ese joven que le tenía la codicia.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갔습니다. Entonces, como este joven no podía abandonar sus propias trampas, la codicia, y él se va a su casa deprimido. 그때 이제 이 청년이 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Y entonces el Señor le habla. 얘들아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시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Y le habla sobre cómo es que es difícil que un rico pueda ingresar al cielo. 마치 이 낙타가 이게 바늘 귀라는 그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단다. Es como un camello que quieren ingresar al ojo de una aguja. 여러분 이 구절 하나로 가지고 부자 대신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이 했습니다.
Y muchos ricos, la gente pudiente, preguntaron sobre este ejemplo de Jesús. 목사님, 부자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까? ¿Es verdad que los ricos no pueden ingresar al cielo? 제가 말씀드립니다. 많은 부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Yo sé que muchos ricos han entrado al cielo.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Abraham era muy rico. 요셉도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José también.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부유했습니다. Muchas personas de la Biblia han sido ricos. 뭐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Fíjate David cuán rico era. 그분들 다 천국 들어갔습니다. Todos entraron al cielo. 근데 어떻게 낙태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불가능인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Pero si es que un camello entra a un ojo de una aguja es imposible. ¿Cómo puede Jesús mencionar así?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여덟 개의 문이 있습니다. Entonces le mencioné que existe ocho puertas para ingresar al castillo de Jerusalén. 예수님 당시의 거중에 딱 하나 문이 아주 높이가 1m50밖에 안 되는 문이 있었습니다. De aquí existe una puerta que apenas mide 1.5 metros de altura. 어른도 숙여서 들어가야만 그 문에 들어갑니다. Es una puerta donde hasta una persona adulta tiene que agachar la cabeza para ingresar. 어떤 때 낙타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Y a veces tenía el momento que el camello tenía que ser ingresado ahí. 그때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En ese momento el camello tenía que descargar toda la carga que tenía en su cuerpo.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비비고 저렇게 비비고 해서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Entonces el camello tenía que rozar por todo ángulo su cuerpo para poder ingresar. 이 얘기하니까 제가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Entonces yo tengo que confesar ahorita a ustedes un testimonio. 어저께 서울에 갔다가 저녁에 우리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Anoche yo fui a recoger al pastor Chi allá a Seúl, Corea. 그 골목에 어떻게 이제 다시 유턴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거기에 그 컴컴하고 골목길이어서 뭐가 물체인지도 모르고 터다가 내 문이 다 찌그러졌습니다. Yo estaba manejando el auto y era un camino un tanto estrecho y yo para encontrarle a él se raspó mi auto. 나는 그 순간에 이 낙대가 낙이 길로 들어가는 것을 어제 체험을 했습니다. Y ayer yo lo comprendí cómo es que un camello quiera entrar en una ojo de una aguja. 그만큼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이게 낙대기와 같은 조그마한 문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다는 겁니다. Así de difícil es que un camello quiera ingresar dentro de ese ojo de una aguja.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A pesar de eso, para que podamos recibir la salvación, debemos abandonar lo que tenemos.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합니다. Y entonces Pedro le dice a Jesús,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나는 아내도 버렸고, 나는 부모님도 버리고, 나는 그 모든 집도 버리고, 그다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Entonces Pedro le dice a Jesús, yo lo he abandonado, mi familia, mi esposa, mis hijos, mi barco, mis redes, mi negocio lo he dejado para seguirte a ti.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Entonces Jesús le dice,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버린 자는 하늘의 상급이 몇 배로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Entonces Jesús le dice, la persona que abandona de esa manera va a tener grandes premios del cielo.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A cuál camino vamos a escoger? 넓은 길 아니라 좁은 길 택하여 영생을 얻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 lo deseo y lo bendigo de que todos podamos escoger ese camino estrecho a que podamos recibir la recompensa en la vida eterna. 기도하겠습니다. Oremos al Señor.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 Señor, que hoy tú nos habla en nuestros corazones.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신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Santificalo nuestra familia y haznos unido en tu palabra.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또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고 했지만 비자연스럽게 살지 말고 정상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A pesar de que está mencionado que existe eunucos hecho por los hombres, Señor, haz lo que ellos pueda ser sanado y que pueda recuperar hacia una vida normal, una familia sana.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Dios que bendice a los niños. 어린아이의 순전함과 mediante esa pureza de los niños. 정직함과 y sus sencillez. 그들의 성장을 우리들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Y haznos, Señor, que por esa naturaleza de crecimiento de los niños podamos aprenderlo. 하나님, 우리에게 탐욕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Señor, deshace de nosotros pensamiento de la codicia.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이 더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Y haznos, Señor, que podamos tener el deseo de engrandecer tu reino.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n el nombre de Jesús oramos. 아멘. 고맙습니다. Thank you. Muchas gracias. 자, 521장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저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세상에 살 그런 복음자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섬길 우리 로이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종을 주신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또 저희들이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10의 1조 구별하여 바치오니 주여 연락해 주시고 우리 최한영, 최한일 이렇게 10의 1조와 성경 헌금으로 주님께 은납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이제 아버지 저희 가정에도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심평정 목사님 부활절 감상금으로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빈자리에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탐욕을 주님께 다 아버지 올려드리는 우리 거룩한 손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많은 우리 이웃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아버지 은금으로 우리 또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 드리는 손길을 함께 해주셔서 곧 속한 귀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정치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1부 예배 마칩니다. 찬송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로이 교회와 모든 곳곳에서 모인 이 선교사님들과 세기청에서 지금 준비하는 싱가폴과 또 국제연합총회와 또 한국 장로교들과 모든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신학 교수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